빠하 빠삐용입니다.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? 살리도. 네, 말 그대로 살려달라는 말입니다. 뭘 살려달라는 말일까요? 여기 보이는 이 고물 오토바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뭐 그걸 시도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신나는 일 없어? 올려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자, 여기서 이래 바로 좀 올리. 예. 네. 보따. 제가 지금 표정이 이런 거는, 이거 보이시죠? 바퀴가 안 굴러갑니다. 뒤질 뻔했어요. 체인 꼬라지하고 손볼게 좀 많습니다. 뭐 일종의 재능 기부 같은 건데, 굉장히 이제 보시다시피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보면 썩었어요. 그냥 아주 막 개파입니다. 이 오토바이를 다 꺼져가던 죽어가는 오토바이, 엉망인 상태의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살려가지고 한번 타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프로젝트 바이크예요, 이거는. 이 바이크의 주인은 저는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 구독자이신 펩스타님이 12400에 펌프를 받으셔가지고 CBR이죠. CBR400에 펌프. 아이,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참. CBR400에 펌프를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실제로 드는, 뭐 물론 공짜로는 아니에요.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닌데 이제 실비용, 정비에 필요하게 드는 뭐 창고비, 뭐 필요한 부속대, 요런 것들은 뭐 제가 펩스타님께 돈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힘든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펩스타님 바이크를 위해서 제 이제 엑시브는 잠시 좀 뒤로 제껴두려고 합니다. 여기 이 엑시브 프로젝트는 당분간 일단 제리놓고 CBR400을 살려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에필로그, 파일럿, 뭐 그런 개념의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껍데기 없어요. 껍데기가, 아이고 추브라. 예, 껍데기 없습니다. 배터리도 당연히 지금 엔진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뭐 껍데기나 외장 부분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, 당장 지금 시동 거는데 필요한 것들 마우라도 없습니다. 시동 작업부터 해서 엔진이 살아있는지 유무부터 확인한 다음에 외장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게 천지빛깔입니다, 진짜. 워낙에 오래된 기종이고 지금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열쇠조차도 없습니다. 그럴 때는 뭐 배선도를 보고 알아서 마이크 시동을 걸어주면 되는데, 뭐 기종별로 배선 연결 방법은 다릅니다.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은 뭐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기대해 주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빠바!